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해물 된장찌개, 해물 된장찌개. 그리고 해물 된장찌개 이제 두부를 넣잖아요. 두부를 예, 이제 큐브만 잘라서 넣을 거고 또 두부가 이걸 다 넣기엔 좀 크니까 잘라가지고 그냥 기름에 부치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준비해볼게요. 일단 물부터 끓여야겠죠. 예. 이거 뭐 이제 그 된장찌개에도 육수를 내면 좋긴 하겠지만은. 혼자 사는데 이제 육수까지 내기 귀찮죠? 그냥 끓이면 됩니다. 일단은 파마늘 넣고요. 넣고 끓으면서 이제 야채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야채는 일단 당근은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당근은 필수가 아니고 감자 넣으면 맛있죠 된장찌개. 근데 지금 집에 감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당근으로. 당근 안 넣으셔도 돼요. 넣으셔도 돼요. 안 넣으셔도 돼요. 당근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지금 아이고 그 껍질을 벗겼고요. 이렇게 듬성듬성. 네. 찌개가 이제 그거죠. 외국으로 치면 스튜. 스튜 끓이듯이 이렇게 그냥 듬성듬성 해갖고 넣어주시고. 그리고 요거 요거는 이제 애호박. 애호박은 그냥 반대로 쓸까요? 이제 안에서 끓어야 되니까는 요 조금 두껍게 썹니다. 넣어주시고 지금 파마늘, 당근하고 애호박 넣었죠. 요건 이제 표고버섯 미리 좀 잘라놨고요. 버섯 들어가면 또 맛있죠. 예, 버섯 챙겨 보니까 아이고 던져버렸네. 양파. 예. 양파는 4분의 1개 정도 해가지고 듬성듬성 슥슥. 그리고 이제 요거 요 두부. 두부는 제가 이제 물을 미리 버렸는데 남았네요 물이. 그래서 반 조금 넘게 해서 요거는 큐브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된장찌개 넣을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식용유에 이제 튀겨서 부치는. 일단 요거 빼놓을게요. 작은 요거는 잠시만요. 요거는 여기다 기름을 해가지고 두부는 뭐 위에다 뭐 간장 같은 거 해도 되고 그냥 기름에 해가지고 소금만 살짝 뿌려도 되고요. 편하세요. 저는 소금만 살짝 뿌릴 겁니다. 물 좀 뿌리고 짭조름하게 소금만. 그리고 이제 이게 끓기 시작하거든요. 일단은 된장부터 먼저 풀어줄게요. 된장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된장이 메이니까 한 큰술 반 정도 넣을 것 같아요.
된장을 잘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뭉쳐가지고. 그리고 해물을 준비했는데요. 해물은 끓을 때, 끓을 때, 끓을 때 넣으면 된다. 그리고 된장, 이거 뭐 두부 넣어주고. 지금 이제 요 된장이, 아니, 두부가 이제 좀 익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맛을 내야겠죠, 그죠? 해물을 넣기 전에 간장 한 반스푼 정도. 간은 소금으로 합니다, 소금으로. 근데 소금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된장도 짠맛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그 육수를 안 넣었으니까는 멸치액젓 반스푼 정도. 잠시만요. 두부 뒤집어야 될 것 같아. 나머지 여열로 불 끄면 될 것 같고. 이제 끓죠. 끓을 때 제가 이제 미리 이 냉동 해물 믹스고요, 그 뭐야, 해동을 하려고 미리 꺼내놨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미향 좀 뿌렸습니다. 맛술이지, 맛술. 미향. 해물 믹스라서 다 이제 세척돼서 나온 거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깨끗하게 한 번 더 씌워주고, 물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된장만 넣었잖아요. 이제 다른 거 더 넣고 있어요. 된장하고 간장하고 그리고 그 뭐야, 된장, 된장 그리고 멸치액젓 이렇게 넣었잖아요. 여기도 끝이 아니고요. 조금 더 넣어야 돼요. 고추장도 좀 넣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웬 고추장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고추장 조금 더 넣어주시면 맛있어요. 고추장 향이 좀 많이 안 나게 한 이 정도. 반에 반 큰술 이런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이렇게 좀 섞어주시고. 일단 이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끝났습니다. 왜냐면은 된장 자체에서 맛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아니더라도 집에 뭐 없으면은 그냥 된장 고추 넣고 끓여도 돼요. 그렇게 해서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향 좀 줘야겠다. 미향을 좀 넣어주고요. 해물 잡내.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그러고 이제 후추. 후추 좀 넣어주시면 맛있습니다. 이러면 끝. 너무 쉽죠,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정말로 밖에서 파는 것처럼 더 맛있게 먹고 싶다. 이제 선택이더라, 선택이. MSG. 미원 조금 넣어주면은, 아니 다시 달아는 미원 조금 넣어주면 맛있습니다. 늘 말하지만요, 저는 이제 MSG 안 넣고도 요리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러 넣는 게, 일부러. 예전에 이제 모 PD가 MSG 넣으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아까 방송 이렇게 했잖아요. MSG는 몸에 안 좋은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MSG에 대한 안 좋아진 인식을 좀 개선하고자 저는 이제 일부러 일부러 넣었습니다. 안 넣어도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MSG 안 넣어도 맛있습니다. 진짜 편하게 드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두부고. 소금에 살짝 쳐가지고 이제 두부 살짝 부치면 맛있죠. 딱히 뭐 들어가는 거 없이. 지금 잘 끓고 있죠? 언제까지 하냐? 이제 해물 다 익을 때까지? 해물 익고 원래대로 하면 감자를 넣어야겠죠. 감자 익을 때까지. 근데 저 당근 넣었으니까 당근 익을 때까지. 이건 되고요. 이거는 두부는 빼고. 이거 살짝 물에 담아놓을까? 사진 찍을게요. 이거. 맛있겠다. 어우, 냄새 너무 좋아요 지금. 냄새가 정말 좋습니다. 짠. 네. 조금만 끓으면 될 것 같아 이제. 그동안 뭐 저는 이제 김치 하나 김치 네, 마려웅님 봤고요. 마려웅님은 그 백신 맞았죠? 2차 언제? 일주일 앞도 한 게 좋던데. 2차. 10월 말이었다가. 아, 그래? 귀찮아요. 그거나. 맞는 거 같아. 2차도 별일 없으시게. 별일 없어야죠, 이제. 조금 더 그래야겠다. 아, 그래? 저는 안 써있던데? 저 1차 화이자인데 2차는 안 써있더라고. 아, 야, 이거 좋네. 잠깐만요. 잘라야겠다, 이거. 그냥 날짜만 써있고, 뭐 맞는지 안 써있어가지고. 2차를 양산 맞는다고? 이상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2차는 저는 아직 안 써있어요. 날짜랑 시간만 나왔고. 뭐 1차는 화이자 맞고 2차는 얀센 맞는다는 건가? 그런 문제 있나? 얀센은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근데 부스터샷 하면은 맞을 수도 있겠죠.
오징어 태볶음이 미쳤네. 이럴까봐 내가 물엿 안 넣었는데 설탕이 이렇게 굳으면서. 요즘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봐야죠. 어쩔 수 없지 뭐. 대신에 이제 좀 접종률 높으면은 하여튼 이번 올 연말부터는 위드 코로나 가긴 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종을 잘 하잖아요. 접종을 잘 받기 때문에. 아, 그래요? 여행사도 이제 좀, 여행사가 타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 여행사도 좀. 얼마 전에 어디 이제 건물 들어갔는데요. 이제 뭐 일정이 있어서. 근데 거기 이제 2층, 3층에 보통 여행사 있잖아요, 사무실. 여행사 사무실 다 닫혀있더라고. 폐업 이렇게 써있더라고. 안타깝죠. 자, 해물 된장찌개 완성. 일단 요거 좀 사진 찍고요. 된장찌개만으로 집밥에선 뭐 그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이제 화면을 돌려서 먹방 음악해요.